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기엇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라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전후 맥락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불륜으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제 멋대로 살면 화가 임하고 저주와 고통이 임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도덕성과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장해서 아버지에게는 거짓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합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아버지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공모해서 은 20을 받고 동생을 판 것에 대해 형제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한 듯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우울했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만나기도 어색했습니다.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 가족을 떠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유다가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까닭이 요셉의 사건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했고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형제들은 서로를 존경할 수가 없었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큰 실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위기를 맞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스캔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조차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유다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피했죠. 그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따로 살아보고 싶어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을 유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유다의 두 번째 실수를 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아멘.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난 일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실수죠. 이것이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양식대로 그리고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 안 믿는 세계가 예수 믿는 세계보다 더 좋다며 예수 믿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괜찮지만 가나안 여자만큼은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죠. 이것은 구약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어떤 아내를 얻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저주뿐이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유다는 아들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중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7절을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큰아들 엘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릴 만큼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했고 그래서 아주 악한 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얻게 되는 충고와 제재를 피한 대가로 안전장치를 포기했던 셈입니다. 때문에 그는 결국 아들을 악한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세상 것을 모두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아버지 유다는 아들의 죽음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보기도 전에 세상적인 관습대로 동생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오난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오난도 죽고 말죠. 유다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다말이라는 가엾은 여자가 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무서운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는 며느리에게 수절하고 있으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자란 후 다시 혼인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셀라마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인생을 목표 없이 뒤죽박죽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뒤죽박죽된 방식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본문 12절로 19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부도덕한 인생을 살기 쉽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도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변해버립니다. 다말은 쾌락이나 돈 때문에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며느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 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자 업무를 꾸며서라도 자신의 일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은 지 세 달 후에 그는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는 격분하며 다말을 당장 끌어내어 죽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의감이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다 숨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본문 20절로 23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느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다는 당황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입을 막습니다. 그는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우선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죠. 본문 24절로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말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사리가 분별하고 영민하며 대담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을 때 유다는 실패감, 낭패감, 회개 등의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떠나서 자기 혼자 행복하면 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이 이렇게 큰 비극을 몰고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충고하며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방해와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본능과 욕심과 인간의 생각대로 살며 마귀의 종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옳고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며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27절로 30절입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과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다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척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야곱의 열두 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을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드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여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결론은 아주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이 계속되기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호두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인침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끈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험이 들면 그저 비가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비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지나갑니다.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놓치지 마세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복의 물줄기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이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허물과 실수도 다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